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충남 금산 두리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 근방에 그 대둔산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사진으로도 보고 그래서 한번 주말에는 언제 시간 내서 금산에 한번 가서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금산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고향같이 느껴지는 곳인데 그 금산 초등학교 여기는 한 학년이 10명, 8명밖에 안 되고 6개 학년에 한 학년에 한 교실밖에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족적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뭐 패밀리 같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거기에 학교에 지금 오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특히 오늘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장치가 그 교장선생님의 애정으로 이제 거기 정보원 원장님도 하시고 여러 뭐 정확히 제 이름 모르지만 이제 그런 뜻을 가지신 교장선생님께서 방송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를 많이 또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아주 이제 가족 같은 마음인데 저는 이 미디어의 그 변화 지금 교육의 현장을 저 작은 학교에서 전 세계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 다른 나라들하고의 학교 학생들의 그 문화 교류 또 영어도 좀 이렇게 애들인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직접 그쪽과 친구를 맺어서 그 1학년, 2학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연결을 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뭐 또 그 금산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을 방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고 있고 제 지금 마음은 저 작은 학교지만 여기에서 JTBC나 TV조선 MBC보다 멋진 방송을 1, 2학년 학생들도 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제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 손석희 대표님처럼 멋있게 나오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육계 경륜과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시골 학교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재미있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페이스북 방송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 강의가 EBS보다 멋있게 나와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물론 뭐 수학을 풀고 이런 것보다도 이야기 삶의 이야기 학생들과의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래서 공부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구글 검색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도 지금 뭐 그 복잡한 수학들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살면서 얼마나 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 공부 그렇게 꼭 했었어야 되나 어느 정도의 그 미케니즘 어떤 식으로 미분 적분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좀 더 다르게 가는 거를 본다면 공부 얘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공부는 교실에서 하니까 그것도 플립러닝 이런 걸 바꿔서 가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런 스튜디오를 만들었고요. 그 이 학교에 가서 이제 너무 깨끗하게 돼 있는데
그걸 보고서 아 여기 정말 선생님의 사랑이 숨겨 구석구석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그 가시면은 그 천주교회 같은데 교회 성당을 커피숍으로 했는데 이 커피숍이 정말 맛있는 홍삼 라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그 이제 바리스타가 정말 잘하는 그 분이 없고 아마 다른 분이 한것 같아요. 그 맛은 좀 들었지만 맛있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에서 정말 중세 같은 그런 약간의 그런 그 교회 성당에서 커피 홍삼 라떼 이거 강추드립니다. 언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인삼 엑기스도 좀 사오고 그랬는데 회사에 오시면 제가 대접을 아직 여기 도착은 안 했지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가서 이제 잠시 그 점심 먹고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 같이 갔는데 커피숍에 테이블에 앉아 요게 인삼 라떼입니다. 근데 좀 맛있게 흑당 라떼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까지 아름답게 안 했는데 이때 이 핸드폰에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방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저희 회사 그박 부장이 여기다가 이제 방송을 라이브로 줌으로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화질이 좋고 어떻게 되는가. 물론 우리 다름에서만 나이스 미트로 이제 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그 줌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 아이스튜디오 방송이 나가는 거. 그래서 교장 선생님 방송이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 우리 아이스 미트 방송에 의해서 각 교실에 애국조회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할수 있게 해서 곧그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설치했던 이것을 이제 부조정실이라고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이 부조정실을 만든 겁니다. 이 부조정실은 누구든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할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 부조정실의 방송을 편집도 하고 제작도 해서 이제 송출을 시키면은 저희 지금 계획은 학교 방송이 집에서 테레비로도 보고 케이블 TV로도 보고 유튜브로도 보고 이런 그 방송국 지금 이제 자주 채널이라 자체 채널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아마 각 SO 소위 서비스 오퍼레이팅을 하는 케이블 방송 지방 케이블 방송사들이 자기 채널이 있어서 케이블 한 채널씩 보내지 않습니까? 그 동네 이야기는 보냈는데 그런 거에 학교 그 동네인 학교들 방송이 지금 뭐 디지털 방송이 되면 채널이 많아졌으니까 그걸 넣어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학교에 소위 그 케이블 방송사도 갖지 못하는 방송을 초등학생들이 할수 있게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할수 있게 해서 이 방송 문화 핸드폰에도 24시간 나오는 채널 방송, 또 케이블에도 나가는 이런 이제 방송국을 원터치로 쉽게 만들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원터치로 스마트폰에 방송을 보게 했다면 저는 그 방송을 하게 하는 것을 원터치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을 대한 생각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직접 제가 가서 학교도 보고 교실에도 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오늘 뭐 원래 계획은 카이스트에도 지금 이제 곧 시설을 해야 되고 마무리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애트리에도 좀 가서 그큰 강당 대통령 출마하시기 전에 거기 한번 오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좋고 편안하고 아름다워서 저도 뭐 시골 충북 괴산 출신이니까 한번 가서 저 시골 대둔산 자락에 있는 이그 두리초등학교를 아주 멋진 전 세계가 볼수 있는 그런 방송국을 만들어서 대전에 있는 어떤 방송국보다 종편에 있는 것 이상을 만들어내게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코모디오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